안양 도담 삼봉입니다. 오늘은 성문 먼저 들려봅니다. 여기 경사가 거의 한 80도 돼. 진짜? 잠깐만. 왕복 20분이라고 돼 있지만 좀 힘든 계단입니다. 전망대만 지나면 쉽습니다. 계단 경사가 엄청 심해서 좀 힘든 편입니다. 성문은 단양팔경의 하나로 아주 오래전 석회동굴이 무너진 후 동굴 천장의 일부가 남아 지금의 모양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동양에서 제일 크다고 합니다. 배 타기 전 손두부 식당에 들려봅니다. 누나! 강 건너 도담 정원에 간다는 황포도패를 타봅니다. 요금은 3,000원이고 정원 10명이라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. 10명이 동원이야. 아니 한 20명 타도 될 것 같은데. 네, 가로크로스는 단양팔경 2경의 무지개 모양의 성문을 볼 것이고요. 선내에서 성문 쪽으로 가족 단위로 멋지게 포토 사진 찍으시면 되고요. 그 분단말에 아니 이제 좌우에. 좌우에 산 쪽을 보시면 돼요. 저 위에 저기 지금 좌우에 산 쪽에 가운데 모양의 성문이 나타납니다. 저것이 바로 단양팔경 2경의 성문입니다. 아까 저기 올라갔던 거잖아. 천천히 뱃머리를 정면으로 돌려드릴 테니까요. 가족 단위 한 번씩 청와대 그림이 딱 그려져 있으니까요. 한 번씩 사 드셔보시는 것도 좋고요. 자 이제 제가 이제 저 건너마을 계륜장에 도착. 옷이 좀 더 편했으면 좋은데. 아, 그러니까. 수고하셨다. 할머니, 지금 본처 뭐 여기가 첫이라는 거야? 아니, 예. 이게 본처. 아, 9명입니다. 네. 야, 이거는 한 차로 여기까지 와야지. 이거 그러네. 한 차는 안 비싸네. 여기 차 타고 오면 돼. 아, 차 타고도 와도 돼? 저거 있네. 아. 형이 여기 잡아주세요, 형이. 뎁살이라는 거야, 뎁살이. 마늘하고 방울이래.
도담정원은 단양군과 수자원 공사가 협력하여 오랜 기간 방치됐던 댐 저수 구역을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는 정원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라고 합니다. 가을엔 뎁사리, 백일홍, 황화코스모스 등이 펴 있습니다. 여기서 찍어야죠. 이리 와. 여기가 커트. 여기 코끼리야. 아니야, 이쪽에 더 있어요. 30분 정도 산책하고 다시 돌아갑니다. 안 그러면 잘난 척하는 거 같아. 손장장에 나와 있나?